포천이구나. 아, 포천에 사는구나. 거기가 좋겠다. 나 저 차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얼마예요, 이 차? 사고 싶어요. 진규 거의 절규 가까운데요? 진규! 어디부터 시작해? 여기 여기 그래 너 뭐 저기 뭐가 흘렀어 여기 시작해 네 꽤 크네요 지금 저랑 카라반이 한 10동 정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예. 어머, 손님이 저렇게 하고 나간 거야? 네, 이제 청소하는 네. 시간입니다. 저 시간이 제일 힘들죠? 네. 손님 떠나간 후가. 네. 그거 잘 닦아야 돼요. 특히 여름에 더워서 빨리 섞어서 냄새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저런 청소는 이제 외부 업체에 맡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게 좀 더 꼼꼼하고 안심이 되니까. 그쵸, 제가 사장님. 사모님. 준규 오한테 도와주고 싶어서 준규 안 힘들게. 착하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다고요? 아우, 두 사람 너무 이쁘다. 좋은 커플이다. 부럽다. 한눈에 반했을 것 같아, 준규 씨가. 제가 반했죠. 그 전에. 어디예요 여기? 태국. 태국? 태국. 근데 현실은 지금 이래요. 오빠! 제 근처가! 오! 벌써? 뭐 먹어놓고 왔어요? 소고기야, 돼지고기야. 삼겹살. 예! 오 예. 아니 저게 그렇게 근데 좋아할 일인가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춤이야. 우리는 저는 나올 때 뭐라도 다 깨끗하게 닦아놓은 편인데 저도. 이제 남겨놓고 나와야 되겠네. 깨끗한 상태의 음식이라도. 네, 깨끗한 상태의 음식을 네,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남겨서 갈게요. 더러워도 고기 넣고 가면 감사해요. 나는 이런 밖에서 바비큐 먹는 거 좋아해. 그리고 삼겹살 먹는 거 좋아해. 근데 삼겹살 먹는 거랑 캠핑하는 거랑 봐봐. 아주 그냥 천직이네, 천직. 큰 체질이시네. 신혼부부 같대요. 이거. 너무 부드러워. 아, 잘 먹는다. 마늘 먹는 거 아니야? 마늘만 그렇게 먹어도 돼? 안 매워. 먹어봐. 진짜 안 매워. 저 사실 마늘 저렇게 잘 못 먹거든요. 좀 매운데? 우리 할아버지 한국 사람이라서 여기 고려 사람.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 음식이랑 같이 마늘이랑 김치랑 많이 먹었어요. 아, 이 나사샤가 고려인이셨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려인이시구나. 아,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머, 저거 봐.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진짜 딱 우리 옆집에 계시는 어떤 할아버지 같은 느낌. 이웃 사람. 귀엽다. 동작이 됐어요? 네. 한복 입으네요. 어머, 어머. 일단 저는 4분의 1. 밖에 안 된 고려 사람이라서 외모가 좀 러시아 사람이랑 닮았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안 믿어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손 왜 그래? 뭐 일이 뭐냐고? K-POP 좋아하냐? 아니요, 우리 아빠 고려 사람이라고요. 이름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나스타샤가 이름이 아니라 이 네. 나스타샤. 네. 성이 이가 성이었구나.